아, 청아집 가든 긴장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무채. 수육. 역시 김장 수육. 아, 어마어마합니다. 아,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연하게 끓인 소고기. 아, 국전하고. 야, 새우젓. 아, 육자 새우젓. 아, 역시 우리 화성시, 화성시의 유재우 의원님. 아, 역시 가정적인 모습. 역시 노동을 하고 먹어야 맛이 더 좋지. 비벼지니까 숨이 좀 죽네. 고기가 줄어드네. 자, 저 김장이 끝나고 이제 맛있게 남은 김치에 반주, 소주 반주 한잔하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떨어지니까. 자, 아, 아이고야. 와, 처갓집 김치 사랑해요. 짜지 않고 삼삼하면서 기가 막힙니다. 아, 자, 오야, 굴이랑 돼지고기. 아, 향도 그러고 맛도 기가 막힌 이 생굴에다가 고소하고 담백한 돼지고기. 아, 그리고 이제 김장김치. 아, 진짜 이 김치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특혜 같아, 특혜. 자, 이번에는 아, 배추 절인 거. 아, 여기다가 밥도 같이 올려 싸보자. 밥을 조금만 올리고, 굴, 돼지고기, 그리고 이것도 속. 네. 여기도 굴이 들어가 있어요. 오, 아유, 한 잔, 좋아서.
역시 근데 김치는 또 아. 아, 바로 바로. 아름답다, 아름다워. 이 맛을 지금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김치를 드신다는 한국인 중에는 아 오늘 이 맛을 아, 진짜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고기 3점. 우 하나 마늘 아 안에 무쳐진 굴 조금 삼삼할 걸 대비해서 아유 새우자 아 연한 소고기 묵국같이 딱 거기다 먹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아유. 김치 무쳤던 양념 굴 진짜 따로 어, 차려진 안주 따로따로 해가지고 하나씩만 보더라도 야 이것도 좀 굉장히 또 개별적으로 훌륭한 안주입니다.
요렇게 보쌈. 예. 그리고 뭐 생굴이야 뭐. 아유 이거 말이 뭐합니까. 막 담아낸 김치. 소고기 먹고. 근데 어우 3초 안에 줬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이번엔 야 익은 김치. 아 아유 돼지고기 김치 밥. 고기에 김치만.
아우. 김치라는 게 진짜 엄청나게 매력적인 게, 요, 지금 막 담은 것, 그리고 숙성시킨 것. 굉장히 매력이 다릅니다. 아, 시원한 맛이 좀 극대화돼가지고, 좀 상큼한 산미도 생긴, 깊은 맛이 좀 더, 배가 되는 이 익은김치. 그리고 막 담았을 때 이 배추 아삭함이 살아있으면서, 양념 그, 알싸한 마늘향부터 해가지고, 양념이 다 살아있는, 요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딱 먹는, 요, 막 담은 김치. 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짜 한국인으로 태어난 특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김치. 아, 우리 선조께서 만들고, 계속해서 또 새로운 레시피가 나오고 하면서 발전됐던 우리의 김치. 이걸 뭐 무슨 뭐, 진해가 원조다라고, 우긴 뭐, 그,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소리가 있었죠. 아니, 뭐 집집마다 김치 냉장고도 없는 것들이. 야, 지금 한 병을 더 할까 고민하다가 내일 또 촬영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일찍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병만. 네. 아, 오늘 저같이 김장하는 날, 저도 같이 김장을 좀 도우면서 먹어본 김치하고 수육 그리고 굴. 하, 진짜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이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김치. 참 진짜 이 김치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아,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